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21번 프린트를 통해서 저희가 일본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중국사가 다 끝났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 일본사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파이팅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선생님의 특징 있죠? 기본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앞서서 전체적인 아웃라인, 틀을 잡고 개관을 하고, 줌아웃이라는 이유의 줌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간다. 우리 먼저 일본사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 개관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사의 기본적인 특징이 몇개 있어요. 다른 나라랑 구별되는 일본사만의 특징, 그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사는 기본 포맷이 중앙 집권이 아니라 지방 분권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일본 자체가 굉장히 지방 분권적 성향이 강한 나라인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본 자체가 산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 국토의 산이 70%라 그래가지고 되게 막 살기 힘들다 뭐다 말하지만, 일본은 전체 땅의 80%가 산이에요. 우리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섬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섬인데, 그게 하나의 섬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무려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당연히 산이 80%고 4개의 섬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과 지방 간의 교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환경 때문에 권력이 중앙에 모이기보다는 지방 분권적으로 흐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두 번째, 일본에는 굉장히 고유한 종교가 있어요. 신도 혹은 신토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일본의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일본의 고유 종교입니다. 이 신도라고 하는 건 이제 고대부터 존재해 왔었는데, 한동안 이제 중세 근세에 그 천황이 실권이 없이 허수아비 시절 때는 별 의미가 없다가, 메이지 유신으로 천황 중심의 근대 정부가 태어나면서 일본 정부가 전략적으로 이 신토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천황의 신격화 작업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인간이 무슨 신이냐라고 하겠지만, 일본에서는 이 신토가 국민 종교였고, 정말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진지하게 살아있는 현세의 신으로 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일본의 군정을 실시하면서 가장 먼저 한게 천황 인간 선언이었어요. 천황의 라디오에 나와서 짐은 신이 아닌 인간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막 일본 사람들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하여튼 일본을 이야기해서는 이 신토와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흔히 일본이 자기네 천황을 만세일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만년의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천황의 혈통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물론 어느 정도 과장이 섞여 있는 거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역사의 포맷이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봐봐. 예를 들어서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럼 아예 왕족이고 지배층이고 싹다 바뀌잖아. 그지? 고려를 지배하던 왕씨 일족이 사라지고 조선의 이씨 일족이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전 나라의 왕족들 다 죽잖아. 근데 일본은 그러지 않아요. 일본은 천황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존재, 허수아비로서 상징적인 존재로서 천황은 계속해서 군림해 있고요. 그 아래에서 이제 누가 실권을 차지할 거냐라고 하는 형태로, 이중적인 형태로 흘러가는 게 일본 역사예요. 그러니까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천황과 뒤에서 실권을 휘두르는 존재. 그걸 이제 뭐 우리가 군사정부 막부라고도 하는데, 이런 형태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일본사의 특징 알아두시고, 개관으로 들어갈 건데요. 목이 좀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일본사 역시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보시면 되게 용어가 낯설어요. 뭐 야마토니, 나라니, 헤이안이니, 가마쿠라니, 뭐니 뭐, 이게 뭔가 싶은데, 여러분, 일본에서는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요, 중심지입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뭐 지배층이 누구냐 이게 아니라 중심지로 시대를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야마토, 나라, 헤이안 모두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뭐 수원, 성남, 뭐 안양, 안성, 뭐 이런 식의 지역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가 아니라서 여러분에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이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좀 차분하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본사 죄송합니다.
일본사의 그 출제 빈도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우선 고대에서는 일단 중요 포인트는 이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를 비교하는 게 19년도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의 특징을 각각 묻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나라 시대 같은 경우는 13년도 수능과 올해 2022년 수능에 나왔었고요. 헤이안 시대의 특징을 묻는 문제는 14년도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는 아직까지 모의고사나 내신 시험에 나오지만 수능에는 아직까지 단독 주제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대로 가게 되면 이제 애도막부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애도막부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2년도, 15년도, 19년도, 21년도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근대로 오면은 역시나 애도막부 그 이상으로 중요한 메이지 유신이 등장합니다. 이건 16년도, 17년도, 20년도 수능에 등장을 했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 주로 이제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고대에서 그리고 근대와 근현대, 에도랑 메이지 유신 요렇게 이제 총 4개의 출제 포인트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 올해 이제 나라 시대가 오랜만에 나왔죠. 이제 오랜만에 고대에서 나왔어요. 주로 이제 요즘에 근대 그런 데서 나오다가 그럼 올해 이제 22년 수능에 고대 나라 파트가 출제됐다니까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작년 수능이었죠. 22년 수능. 그럼 올해 2023년 수능에는 아마 이제 에도나 메이지 유신 쪽 근세 근현대가 나올 확률이 좀더 높겠죠. 물론 고대에서 한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고 중요 포인트를 뽑아내고 출제 빈도를 분석을 하면 공부할 때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이제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의 일본의 역사를 하나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전근대사 고대 시대부터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그 일본의 역사는 선생님 근데 이거부터 설명해야죠. 제가 말이 급했네요. 자, 개관을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각각의 시대, 뭐 야마토 정권, 나라, 헤이안, 가마쿠라 뚜두두두두 적었는데 제가 각각의 시기별로 대략적으로 몇 세기부터 몇 세기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그리고 여기 아래 보니까 한중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그 시대 한국이랑 중국은 어느 시대였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연도를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 시대가 몇 세기인지, 그때 이웃나라, 한국, 중국, 일본이 어느 시대였는가, 그런 수평적인 역사 관념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훨씬 입체적으로 나오고, 이런 시대 통합형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린 먼저 일본 전근대사에서도 이 고대를 지금 공부해 볼 거고, 야마토 정권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야마토 정권은 4세기에서 8세기 초에 해당하는 일본의 고대 정권입니다. 선생님, 근데 왜 4세기부터 배워요? 그전에는 뭘안 배우나요? 여러분, 물론, 일본도 신석기, 청동기, 철기 다 있어요. 뭐, 조문시대, 야요이시대, 막, 다 나오는데, 이게 동아시아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런 뭐 조문 야요이 이래서 일본의 뭐 토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막 그런 걸 중요하게 다루는데 세계사에서는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마토 정권이 수립되는 4세기부터 이제 고대의 시작으로 공부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고대의 시작인 야마토 정권. 일단 야마토라는 게 뭐냐면 지역 이름이에요. 오늘날의 일본의 나라 지역. 여기가 야마토. 아직 야마토 정권은 일본의 야마토,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고대 정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일본은 중앙집권적인 성향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만 해도 각 지방마다 성장하고 있는 이 지방 세력인 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지방을 쪼개먹고 있었어요. 그랬던 일본이 그나마 나라다운 나라, 좀더 중앙집권적인 정치가 등장하게 된 거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이때부터입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일본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고요. 신으로도 추앙받는 쇼토쿠 테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사람은 천황은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좀 무능력하고 늙었던 천황을 대신해서 테자였던 쇼토쿠 이 사람이 섭정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쇼토쿠 테자라고 불러요. 자, 쇼토쿠 테자는 어떻게 이런 지방 분권적인 일본을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정비했느냐? 그가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은 바로 종교. 그것도 외부에서 들어온 선진 종교인 불교였습니다. 자, 불교가 중앙집권, 국가통합에 도움이 될까요? 네,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란 종교 자체는
굉장히 중치적으로 국가 통합과 중앙 집권에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초기 이 고대 불교는 왕직불사상, 왕이 곧 부처다. 라고 하는 왕직불사상으로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켜주고요. 신분제도를 설명할 때 업과 윤회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요. 우리의 인생은 윤회의 고리 속에, 돌고 도는 윤회의 고리 속에 있는데, 지금 왕이 왕인 이유, 귀족이 귀족인 이유는 전생에 착한 업을 많이 쌓아서다.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도 이 지배체제에 순응하고 착한 업을 많이 쌓아야 다음 생에 귀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배체제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이런 왕직불 업 윤회를 통해서 불교는 국가를 통합하는 이런 중앙집권화에 도움이 되는 종교입니다. 이 불교를 수용을 하는데 어디서 받아들였냐? 중국이 아닙니다. 이게 뭐가 나오죠? 네, 백제입니다. 삼국 중에 하나인 백제. 이 야마토 정권이 수립되던 4세기, 8세기 이때가 한창, 4세기 이때가 한창 이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하던 시대고, 중국에서는 분열기였던, 한나라 이후에 분열기였던 위진남북조, 그리고 통일왕조인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가 이 야마토 정권 때예요. 백제의 성황 기억나세요? 작년 한국사 입었을 때. 그쵸. 신라의 진흥왕이랑 연합을 해서 한강을 일시적으로 수복했지만 진흥왕에 의해 배신당하고 빼앗긴 한강을 되찾겠다고 관산성 전투에 들어갔다가 이제 목이 잘려 죽은 왕이 성황이었죠. 그 성황이 노리사치게라고 하는 승려를 보내서 일본에 불교를 전파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될 거는 지금 이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고 일본의 이런 고대 국가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 하면은 나오는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 이제 교과서에서 되게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도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도레인.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우리가 도레인이라고 합니다. 이 도레인들이 이 고대 야마토 정권, 그리고 좀 이따 공부할 건데 이 야마토 정권에서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발전한 문화를 우리가 아스카 문화라 그래요. 이 아스카 문화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건너한 도레인들이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중앙집권 체제 정비와 아스카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도레인이 나오면 아 야마토 정권 아스카 문화라고 여러분이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쇼토쿠 태자는 백제로부터 받아들인 불교를 중심으로 불교를 적극적으로 진흥을 하고 이 불교를 활용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106세기 백제로부터 받아들인 불교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부흥한 문화를 우리가 아까 말한 아스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쇼토쿠 태자, 불교 수용, 중앙집권 체제 강화, 아스카 문화, 도레인. 여러분 연결해 두시고요. 또이 아스카, 이 야마토 정권 당시, 이 불교를 중심으로 융성한 이 아스카 문화를 상징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절인데, 호류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무슨 사? 호류사. 그래서, 야마토 정권, 쇼토쿠 태자, 중앙집권 체제 강화, 불교 수용, 아스카 문화, 호류사. 이걸 여러분이 하나의 꼭지로 제가 말한 이 연결고리 잡고서, 쭉 연결해서 같은 시대로 엮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외울 게 아니라, 아, 일본은, 지금 나는 일본 고대사를 공부하고 있다. 일본의 처음 고대 정권은 야마토 지역, 나라 지역에서 만들어진 야마토 정권이다. 지방 분권적이었던 야마토 정권이 6세기 말 쇼토쿠 태자에 의해서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는데, 쇼토쿠 태자는, 국가 통합에 도움이 되는 불교를 백제로부터 받아들여서 그 불교를 통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이렇게 6세기 쇼토쿠 태자가 받아들인 불교, 이 불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가 아스카 문화고, 이런 아스카 문화 형성, 야마토 정권 수립에는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레인들이 큰 활약을 했다. 그리고 이걸, 이 아스카 문화의 상징적인 유물이 바로 뭐다? 호류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뚜두두두둑 정리를 해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처음 스타트랑 차근차근차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야마토 정권이 쭉 발전을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이제 쇼토쿠 태자가 죽고, 쇼토쿠 태자가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 권력을 누가 장악하냐면 왕의 외척 가문, 엄마 쪽 집안 외척 가문이자 호족이었던 이 소가씨라고 하는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혼란기로 접어들게 돼요. 이거 올바른 채색 아니죠, 그죠? 분명히 천황이 있는데 그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왕의 외척 가문이자 호족인 소가씨가 나라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건 올바른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온 도당 유학생 집단입니다. 왜 갑자기 유학 이야기가 튀어나오냐? 여러분, 일본은요. 아니, 그런 회사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일본의 여러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일본은 발전된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에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 말은 뭐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안다는 거야. 이제 그 당시에, 야마토 정권 7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기나긴 분열기가 끝나고, 통일왕조인 수나라 당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수나라와 당나라에 유학단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수나라에 보낸 견수사, 당나라에 보낸 견당사예요. 물론 견수사는 금방 사라져요. 수나라가 금방 망했으니까. 의미 있는 건 견당사죠. 그러니까 7세기 때부터 당나라에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보냈고, 이 당나라에 가서 간단한 일본 유학생들이 뭘 봤을까? 당나라 하면 우리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뭐죠? 그렇죠. 수나라 때부터 형성되어 온 율령 체제,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율령 체제. 그 율령이라고 하는 체제로 국가를 탁 정비해가지고 이끌어갔던 게 당나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삼성 육군이 주현제도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이래서 일관된 체계로 나라를 이끌어갔잖아요. 그걸 보고 온 당나라 유학생들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당나라처럼 왕을 중심으로 한 율령 체제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근데 지금 현실은 이게 뭐냐? 잘못됐다. 이런 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라에서 율령을 보고 배워온 이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소가씨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투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다이카 계신입니다. 다이카. 645년을 나타내는 연호예요. 이 다이카 645년에 계신 나라를 새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도당 유학생들이 주장하는 게 뭐야? 호족과 외척은 나라를 이끌어가 맞는다. 호족과 외척의 힘을 약화시키고, 누굴 중심으로? 왕. 일본의 왕. 천황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중앙집권과 왕권 강화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아들여야 한다? 당나라의 선진적인 율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국왕을, 이때 뭐 국왕이라고 할게요. 국왕을 중심으로 통치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자는 거야. 이게 이제 성공해서 소가씨가 몰락하게 되고, 이 당나라 유학생과 천황이 중심이 되어서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받아들이는 다이카 개신이 685년에 시행이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돼요. 나라다운 나라라는 건 지금 선배님이 계속 일본인이 천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와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가 사용되게 된게이 다이카 개신부터예요.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된 거야. 그러니까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서 당나라의 율령, 제도, 문화를 수용했고, 이제 천황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체제가 된게 다이카 개신입니다. 자, 이거 포인트 잡아두시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나라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분명히 그 중심지를 가지고 시대를 구분한다 그랬죠? 이 나라 시대라는 건말 그대로 나라 지역이 중심이 된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방금 야마토 자체가 나라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야마토 정권이나 나라 시대나 같은 말 아니에요? 나라에서 나라로 옮긴 건데 뭔 놈을 갑자기 또 이름을 바꿉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자, 여기서 지도를 볼게요. 뒷장 보시면은 여기 그 야마토라고 하는 나라 지역이 있어, 얘들아. 이게, 근데 봐봐. 야마토 정권은 그말 그대로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건데요. 이게 왜또 굳이 이후에 나라 시대라고 또 다르게 부르냐? 그 나라 지역 안에서도 어디를 중심으로 했냐? 헤이조쿄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요. 성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 시대는 그 나라 안에서도 새롭게 건설된 헤이조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시대라고 따로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나라 시대 하면은 8세기 초 나라 지역에 뭐 건설한 헤이조쿄. 이 헤이조쿄 정말 꼭 알아둬야 돼요. 나라 시대 하면 헤이조쿄. 정말 선생님이 이번에 기출문제 여러분 나눠준 것도 문제가 되게 많죠. 기출문제 다 분석해봐도 이 나라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꼭 나오는 게 헤이조쿄예요. 자, 이 헤이조쿄는 여러분 이게 일본 말로 그 보통 무슨 무슨 쿄 라고 하면 성입니다. 그러니까 헤이조 지방에 만든 성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나라 시대의 수도예요. 그래서
그 수도의 명칭을 따서 이제 나라시대라고 하는데, 헤이족교 나라시대. 이 헤이족교는 뭘 모방한 성이냐? 지금 보시면 다이카 계신 이후부터 일본이 누구를 적극적으로 본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당나라를 본받으려고, 당나라 윤령체제, 당나라를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헤이족교도 뭐를 모방한 거냐면은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 요거를 모방한 게 헤이족교예요. 그러니까 나라시대 하면 헤이족교가 수도다. 그 헤이족교는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한 수도다. 그래서 그때 우리 당나라 문화 공부할 때, 이 당나라의 동아시아 국제적인 문화 공부할 때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따서 발해의 수도 상경성, 일본 나라시대의 헤이족교가 만들어졌다라고 중국사 공부할 때 제가 언급해드렸어요. 그게 요거야 얘들아. 자, 그리고 이 헤이족교로 수도를 옮기고 더 적극적으로 견당사를 보냅니다. 이때부터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미 견당사는 야마토 그 정권 때부터 7세기부터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보낸 거고, 이제는 견당사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였던 신라에도 견신라사를 보내면서 이런 선진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윤령체제가 더욱더 확고하게 확립이 되고요. 또 불교 역시도 더욱더 융성하게 돼요. 자, 이 나라시대에 융성한 불교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다이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도다이사. 자, 여러분 이 절을 뭐랑 구분을 하셔야 되느냐. 자, 야마토 정권. 그 야마토 정권 때 이제 육생이 백제로부터 받아들인 불교를 중심으로, 도레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융성하게 된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아스카 문화라고 했죠. 그 야마토 정권의 아스카 문화를 상징하는 절이 바로 호류사예요. 그래서 뭐 고구려 승려 담징이 건너가서 막 금당벽화 보여주고 그런 얘기 나오잖니?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이 나라시대. 나라시대 불교를 나타내주는 거는 도다이사예요. 자, 그리고 이 당나라로부터 이렇게 막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본에서도 드디어 역사서가 편찬되게 됩니다. 바로 고사기, 일본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만들어져요. 이 둘은 역사서예요. 그리고 만엽집, 얘는 시가집입니다. 시집.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다만 지금 이 나라시대 만들어진 고사기, 일본서기 같은 역사서나 시가집인 만엽집이나 모두 뭐로 만들어졌을까? 그치. 지금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거라 다 한자로 만들어졌어요. 일본의 고유 문자인 가나 문자가 아니라 한자로 만들어졌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지금 우리 나라시대 포인트 잡을게요. 나라시대는 야마토 정권이랑 뭐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 그렇지. 헤이족교. 이 헤이족교라고 하는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한 새로운 도시인 헤이족교가 나라 지역에 건설되고, 이 헤이족교로 수도를 옮기는 순간부터 나라 시대다. 710년부터 이때는 이제 당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시대고, 불교도 융성했고, 도다이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다. 그 나라 시대 헤이족교, 견당사, 도다이사. 또 중요한 건 뭐죠?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 등이 편찬되었다. 이 나라 시대 편찬된 이 서적들, 얘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헤이족교, 도다이사,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 이 세 가지가 나라 시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견당사는요? 견당사 너무 많이 걸쳐 있어가지고 힘들어. 헤이족교, 도다이사,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 등으로 여러분이 나라 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라 시대의 특징을 여러분이 내가 왜 이렇게 강조했냐?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 시대를 이제 공부할 이 헤이안 시대랑 여러분이 명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헤이안 시대. 일본은 중심지로 시대를 구분한다 그랬죠? 중심지가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 헤이족교에서 어디로 옮겨갔냐? 얘는 좀 이름이 편할 거야. 헤이안교. 헤이안 지방에 만든 성. 이 헤이안교가 오늘날 그 유명한 일본의 교토예요. 일본의 천년 고도라 불리는 문화의 중심지 교토. 그게 이제 헤이안교입니다. 그래서 헤이안교로 수도를 옮긴 시대를 뭐라 그래? 헤이안 시대라 그래요. 헤이안. 헤이안을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헤이족교 나라, 헤이안교 헤이안.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 헤이안교로, 헤이족교에서 헤이안교로 수도를 옮긴 새로운 시대인 헤이안 시대. 이때의 특징이 뭐냐? 나라랑 비교하세요. 이제 왕권이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이때부터 왕권은
서서히 약해지게 돼요. 지방 세력이 성장하면서 귀족과 호족들이 지방에서 대규모 토지인 장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렇게 지방 세력인 천황과 호족이 장원을 확대한다는 거는 이 천황, 그러니까 국가의 토지와 그 백성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고서 이제 왕이 허수아비가 되면서요, 이 귀족과 호족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갈등을 벌입니다.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여러분들. 근데 상대방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으려면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물리적인 힘을 구하기 위해 귀족과 호족들이 자기들의 사병, 보디가드들을 고용하는데, 그게 바로 일본하면 떠오르는 사무라이, 무사계층이에요. 이 무사계층이 언제 등장하는 거야? 헤이안교로 수도를 옮긴 헤이안 시대에 등장하는 거야. 왜 등장한다고요?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과 호족이 성장을 하면서 이 귀족과 호족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자신의 그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디가드로 이 무사계층을 고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계층의 첫 시작은 귀족과 호족들의 사병 보디가드로서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다가 점점 얘네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귀족과 호족을 누르고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중앙 정치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러니까 헤이안 시대가 나라 시대랑 구분되는 건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 호족, 무사계층이 성장했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어요. 나라 시대는 야마토 정권부터 이어져고 있던 그 사회적인 기류가 있었죠. 누굴 본받자? 중국 당나라를 본받자. 견당사 열심히 보냈잖아요. 메이안 시대에는 이 9세기 말에 견당사 파견이 중지됩니다. 왜냐? 이 794년 이게 관련돼 있는 건데요. 안사이난. 중국에서 여러분들 당나라를 우리가 전기후기로 구분하는 기준, 알록산과 사사면 같은 그 절도사들이 중심이 된 안사이나이 터지잖아. 그 이후로 당나라가 되게 쇠락의 길을 걷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면 안사이나이 755년, 763년, 그러니까 8세기 중엽이야. 그러니까 그 안사이난을 보고 슬슬 이제 당나라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본받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닌데 하고 이제 슬슬 흥미가 떨어진 거예요. 일본에 도움될 때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얘네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치면 과감하게 손절한 나라야. 그래서 안사이난이 터진 이후에 한 100년 정도 더 보내보다가 아더 이상 볼거 없다 해서 안사이난 이후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결국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게 돼요. 9세기 말에. 또 이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당나라에서 이제 또막 황소인 아니니 주전충인 아니니 해가지고 당나라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거든. 그래서 9세기 말에 결국 당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견당사 파견이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굳이 우리가 외부의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리 일본의 고유한 문화를 연구해보자. 그래서 이 헤이안 시대부터는 중국의 문화가 아닌 국풍, 자신들의 문화인 일본 고유의 문화인 국풍 문화가 발전하게 돼요. 일본 고유의 문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당나라의 문화를 배우자. 이 나라 시대에 헤이족도 나라 시대만 해도 견당사를 중심으로 해서 당나라의 문화 봐야 되었잖아요. 이때 유행한 문화를 우리가 당풍이라 그래요. 당나라의 문화 당풍. 그래서 나라 시대 하면은 당풍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헤이안 시대에는 더 이상 견당사를 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당풍이 아니라 뭐로 바뀐 거야? 일본 고유의 문화 국풍으로 바뀐 거야. 당풍이냐 국풍이냐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고유의 문화가 발전을 하는데 이때 이제 등장했던 게 오늘날 일본의 고유 문자인 가나 문자, 그리고 일본 고유의 시인 와카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요. 또 문학도 일본의 고유한 문화, 일본의 그 겐지 이야기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장편 소설. 이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게 장편 소설을 말해요. 겐지 소설, 겐지 이야기라고 해서 이런 가나 문자, 와카, 겐지 모노가테리, 겐지 이야기 이런 것들 일본의 고유의 국풍 문화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중대했던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 한자로 쓰여졌던 이런 당풍의 영향을 받은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과 헤이안 시대 국풍의 영향을 받은 가나 문자, 와카, 겐지 모노가타리 이런 것들 여러분이 비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놨어요. 당풍이 유행했던 나라 시대, 국풍이 유행했던 헤이안 시대, 견당사를 파견했냐, 파견했냐,
타견하지 않았냐? 9세기 말에 중단했고요. 해양시대. 해양시대가 아예 견남을 파견 안 한 게 아니야. 파견하다가 한 9세기 말쯤에 중단한 거야. 안사이난, 황소이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나라시대에는 중앙집권, 해양시대는 지방분권, 문학은 나라시대는 한자의 영향을 받은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 해양시대는 일본 고유의 문화 국풍, 가나문자, 와카, 겐지모노가타리, 나라시대에는 도다이사, 해양시대에는 이거 설명 안 했죠? 침전조라고 해서 일본 고유의 건축 양식이 등장합니다. 여기 위에다 적어주세요. 침전조. 일본 고유의 건축 양식. 수도는 나라시대는 헤이조쿄, 당나라의 장항서를 모방했고요. 헤이안시대의 수도는 헤이안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고대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일본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했고요. 일본 고대사를 공부했습니다. 야마토 정권, 나라시대, 헤이안시대, 특히 나라와 헤이안, 이 둘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비교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랑 선생님이 차근차근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보여드렸어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뒷장 자료, 두 번째 장은 이 여러분이 공부한 일본 고대사에 관련된 탐구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다 공부할 도움이 되니까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본 중세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